20장의 세 번째 단을 보겠습니다. 혹 생이 지지하며, 아까 말했던 5 달도가 있고 3 달덕이 있는데 그거를 참으로 실천했느냐의 문제는 성이라겠지요. 근데 그것을 5 달도와 3 달덕과 성이라는 것을 혹 생이 지지하며,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아는 분이 있고, 성인의 경지를 생이 지지라고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분. 혹 학이 지지하며, 혹은 그것을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고, 혹 곤이 지지하나니, 혹은 곤란을 겪고 나서 아는 사람이 있나니. 여긴 써 있지 않지만 그 밑에 한 단계가 더 있지요. 곤이 불지자가 있지. 곤란을 겪으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 사람을 이렇게 크게 네 등급으로 나눌 수 있나요? 성인은 태어나면서부터 5 달도와 3 달덕과 그걸 행하는 원리인 성을 안단 말이지. 현인은 그런 것이 있다는 걸 배워서 알고, 그 다음 현인은 그걸 곤란을 겪고 나서 뼈저리게 깨우쳐서 한 분야를 그걸 아는 경우가 있지.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곤란을 겪으면서도 또다시 그런 곤란을 하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나 급기 지지하얀 그 태어나면서부터 아시고 배워서 알고 곤란을 겪고 나서 알지만 급기 지지하얀 그 아는 자리에 이르러서는 일이 아니라, 아는 건 똑같잖아. 그거는 같을지니라. 혹 아니 행지하며, 이거는 아는 자리를 갖고 말했지요. 지금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행하는 자리를 갖고 말하는 거야. 혹은 아니 행지, 혹은 편안히 여기면서 그걸 편안히 실천한단 말이야. 5달도와 3달덕을 편안히 실천한단 말이야. 편안하게. 편안하다는 자체는 뭐야? 그 자체가 그거일 때 그렇죠. 그 성인의 경지를 생지 안행이라고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시는 분, 안행, 편안히 여기서 그대로 실천하는 분. 혹은 이이행지하며, 혹자는 그렇게 하면 이득이 된다, 그렇게 하면 이롭다라고 여겨서 그것을 실천하며, 혹 면강이 행지하나니, 혹은 면강이라는 것은 힘쓸면 자, 억지로 강 자야, 억지로라도 힘써서 그것을 행하게 되나니, 급기 성공하얀 일이 아니라, 그 행하는 데 성공이라는 건 뭡니까? 그걸 그대로 실천한 거죠? 그 성공하는 데 이르러서는 하나 아니라, 아니 행지나, 아니 행지나, 그 다음에 리 행지나, 그 다음에 면강이 행지나, 성공해서는 같다 이거야. 지지자지, 소지와 아는 사람, 생리지지라겠잖아, 지지.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아는 사람의 소지, 아는 바와 행지자지 소행. 그것을 행한다겠지요? 아니 행지를 했으니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그 행하는 바는 위 달도야니.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행하느냐 그걸 딱 짚는다면 뭐라고요? 달도를. 오달도. 달도를 알고 달도를 행하는 것이니. 이기 분이 언즉 소위 지자는 지하오. 그렇지만 이 문장을 분자는 분류해서 말을 할것 같으면, 소위 지자는 알게 되는 이유는, 그죠? 소위 지자는 지에 해당되는 거고, 소위 행자는 인자오. 그가 행하게 되는 그 이유는 인이라고 할수 있고, 소위 지어지지 성공이 일자는 알게 되고 성공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이르는 것은 용량이, 용이니. 삼달덕으로 나눠서 말한다면,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단 말이지. 다시 본문을 잠깐 보시면,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라고 말했고, 안이행지, 리이행지, 면강이행지라고 했는데, 생이지지는 지라고 말할 수 있고, 학이지지는 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곤이지지는 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그런 뿌리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네. 소이니까. 소이 행자는 인이요, 소이 지어, 거기 다 소이가 붙었지요. 그렇게 되는 것은 용이다 이거지. 아는 사람의 아는 것, 행하는 사람의 행하는 바, 그건 달도인데 나누어서 말하면 소이지. 알게 되는 이유는 지에 해당되고 행하게 되는 이유는 인이라고 할 수 있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등이 언제 그 등급으로 말한다면 이제 3등으로 등급으로 말하면 생지 안행자는 지아오.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것을 생지라겠죠. 안행 그것은 지에 해당되고 처음에 나왔었지 그 순은 기 대지야 여신자 나왔었잖아요. 순임금. 학지 이행은 인. 저위에서 안연에 극기복리했다는 얘기 나왔었지요. 학지 알아 배워서 알고 이롭게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인에 해당되고 곤지 면행자는 용이다. 저위에 자로가 그런 얘기 나왔었지요. 개 인성이 수무 불선이나 대개 사람의 성품이 비록 불선이 없어. 사람의 성품은 지순 저기요. 무불선이에요. 지선 무불선이에요. 지극히 선하여 불선함이 없어. 성품은 다 똑같아. 그러나 이 기품이 유 부동고로. 성품은 똑같은데 기품이 다르단 말이야. 기품을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승질. 승질 더럽네 그러잖아. 승질이 다르다 그러잖아. 기품이 유 부동작으로 같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문도 유 조모하고 도를 문자는 들을 문자지만 터득하다는 뜻이지요. 도를 들어서 터득하는 거지. 문도는 도를 들음이 유 조모. 조자는 일찍 조자고 모자는 늦을 모자인데 여기 조자는 빠를 조자고 모자는 더딜 모자로 볼 수 있어요. 도를 들어서 터득함이 어떤 사람 빠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기도 하며 행도 유 난이라. 그 도를 행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쉽게 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행하기도 하나. 그러나 능 자강불식 즉 그러나 능히 스스로 강자는 강화시켜서 자신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그치지 않게 되면 기지는 이래라. 그 지극한 자리 그 이르는 자리 그 실천한 결과에 그 자리에 가서는 일야라 한결 같더라 이거지. 여시왈 소입지도 수이이. 여시가 말하기를 소입지도 도자는 길도자요. 들어가는 바의 길은 수이 비록 다르지만 가는 길은 다르지만 그 말이죠. 소지지역적 그 이르는 바의 지경은 같으니 길은 달리 가도 도착한 지점은 같단 말이지. 차는 소이위 중이다. 그 사람들이 이르는 지역은 어딥니까? 중용이다. 오달도, 삼달덕을 어디에 간다? 중용이 가게 된다. 중용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거야. 성인이 뛰어나다 뛰어나다 해도 중용의 도에서 뛰어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현인이 노력해서 노력해서 도달한 것도 중용이고 아주 곤란을 겪으면서 도달한 것도 중용의 경지다. 그것을 저위에서 말했지만 아주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그거를 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벗어나고 부족한 사람은 거기 못 미치고 저위에 나왔었죠. 그래서 민선 능이 구이라. 중용지도는 그죠? 중용의 도를 백성들이 능한 지가 오래되었다. 드물다 그랬죠. 그게 바로 그 자리다. 양내 기 생지 안행지 자하야 위 불가 기급하고 만일 내 자신의 마음 자세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만일 기자는 바랄 기자요. 생지 안행지자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성인의 그 작품이지요. 생지 안행의 작품을 기 바래서
위불가기금. 이 기자는 거의 기자예요. 거의 미치지 못함이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성인처럼 행동하려고 하다가 안 되잖아. 되고. 경 곤지 면행하여 곤지와 면행을 가볍게 여겨서. 에이, 저거 별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여겨서. 위 불능 유성이라 하면 성공함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 나도 성인처럼 했으면 좋겠네. 그러나 되지 않잖아요? 안 되면 포기하겠지. 또 저렇게 노력노력해서 간 사람들을 우습게 알아. 그리고 자기는 노력을 안 해. 그리고 나서 자기 성공을 못 해. 그 자리야. 이것은 도지소의 불명불행이라.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도가 밝아지지도 않고 행해지지도 않더라 이거지. 이해가 좀 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다할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 그 사람 마음 자세가 우선 하찮은 거는 쳐다도 안 보고 너무 높은 것만을 쳐다보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포기한단 말이지. 에이, 나는 본래 못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면지곤행, 여기 곤지면행 그런 사람도 참 훌륭하게 보고, 아, 저렇게 나도 본받아 노력해 나가면 중의 도에 도달할 것인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지 일반 사람들은. 남들도 다른 얘기는 좀 바꿔서 하자면은, 남들이 부자된 거를 보면 그것도 그냥 겉모습만 보고 금방 나도 부자될 듯이 달려든단 말이지. 그러나 그 사람 그 부자된 그 이면에는 피나는 노력과 아껴 쓰고 절약하고 한그 모습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잘 받아서 그걸 또 함부로 안 쓰고 유지를 잘 해서 부자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그둘 중에 하나를 겉모습만 보고 자기도 따라가려고 하다가 안 되면, 에이, 그래,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가난하게 살 팔자야. 이렇게 팔자 수건을 돌린단 말이지. 그래서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같다라는 거지. 이거는 조금 돌아와서 보면, 중요의 도는 누구나 다 성품대로 행하고 하면 될 텐데, 그거를 인욕이 자꾸, 욕심이 자꾸 가리는데, 그 욕심 닦는 공부가 명덕이잖아요? 그 명덕을 소홀히 하고, 아, 성인처럼 금방 했으면 좋겠다. 그냥 드림 속에, 꿈 속에 들어있는, 그러다 보니까 실천이 안 되지. 그게 중용을 실천하는 일이 멀어지게 되더라. 그런 의미지. 혹생이 지지하며 혹하기 지지하며 혹콘이 지지하나님 기 지지하얀 이량이라. 혹 아니 행지하며 혹 리이 행지하며 혹 면강이 행지하나니 급기 성공하얀 이량이라. 지지자지 소지와 행지자지 소행은 위탈도야님 이기뿐이 언제 소이지자는 지야오 소이행자는 있냐오 소이지어지지 성공이 일자는 용야옴 이기 등이 언즉 생지 안행자는 지야오 학지 이행자는 있냐옴 곤지 면행자는 용야람 개인성이 수무불선이나 이기품이 요불통작으로
문도이 유초모하고 행도이 유난이남 연이나 능차강불식즉 기지는 일야람 여시왈소입지도이수이 소지지역즉동하님 자는소입이중용이니 양내기생지안행지자하야 위불가기급하고 경곤지면행하야 위불릉유성이라면 자는 도지소이 불명 불행야람.